에 대한 이런 문자가 많이 와서 축하는 해드릴게요. 진심이든 거짓이든 축하해요. 다음 문자입니다. 1945님 며칠 전부터 멜로디가 맴도는데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희철 오빠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뭐냐면요, 딴따라 라랄라 라라라 라라라라 랄라라 아 이거 뭐죠 하셨는데, 이게 딴따라라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어, 이 노래는 김희철 작사 작곡의 사랑은 이진법 그 노래 같은데. 사랑은 이진법 0과 1 두 개 뿐 사랑은 이진법이야. 요 음 같아요. 1945님 맞췄죠? 자, 마지막 문자 읽어드릴게요. 4934님 오늘 수업 시간에 문자 보내다가 수학쌤한테 딱 걸려서 휴대폰 뺏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 휴대폰 몰래 훔쳐다가 문자 보내고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참여하는데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강하영 짱 이렇게요. 일단 강하영 짱은 외쳤지만 수업 시간에는 일단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쉬는 시간대에 문자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러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좋은 걸 배워야 되니까요.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이브레이크 좋다. 사랑 노래가 너무 많았어. 어떤 노래로 고백을 할까. 처음 순간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왔는데 5563님이 중간고사 시험 문제 보기에 슈퍼주니어 오빠들 이름 나왔는데 몰라서 희철 오빠로 찍었는데 5점짜리 문제 맞았어요 하셨는데, 요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시험 공부하고 또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문제를 좀 재밌게 내신다고 저도 인터넷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정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중간고사를 많이 보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시험 문제 또 제 이름이 나오거나 답에 제 이름이 나오면은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제 이름 찍으세요. 결과는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영수에 연락 주시고요. 아무튼 모두들 시험 잘 보시고요. 내일 더 생생한 목소리로 8시에 찾아뵐게요. 마지막 곡은 김현우의 축가 부르겠습니다. 천상천하 영수 독존 영수
대박. 네가 걷는다 하얀 꽃길 위로 꽃보다도 고운 네가 오늘 떠난 밤 너는 모른다 너의 손잡은 지금 그 사람 보고